주신 글들 열심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1번입니다. 한미세이오 전투라는 슬라임인데 토핑도 들어있는데 토핑 좀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. 이게 토핑은 좋은데 생긴 재질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. 그 다음입니다. 크록스라인입니다. 크록스라인인데 저거는 진짜 잔딩한 느낌인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오래 불려놨다. 느낌 쭉 이번에 우리 1400포인트 넣어서 약간 큰 느낌인데요.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. 그 다음입니다. 이 3종 세트 중에 그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. 어떻게 살라붙였어요. 노란색도 느낌이 엄청 좋은데 바풍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살짝 너무 똑똑 끊어져서 한 3점 주겠습니다. 안 돼서 10점 만점에 1점 주겠습니다. 그 다음입니다. 지금까지 다 눌러먹게 했던 범인입니다. 주황 슬라임입니다. 그 다음 비닐로 감싸는데 그래도 막 달라붙더라고요. 이렇게 잘 모아주고 마지막입니다. 제가 처음에는 연보라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양조절을 실패해서 꼬묵꼬묵색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도 느낌은 괜찮습니다. 이건 10점 만점에 한 6점 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쁨을 물어줄 자장님도 1번 토핑 나오라니. 아예 바품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. 치워두고 그 다음이 이번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. 그 다음이 노란색이 바품이 젤리언이 있대.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 다음 핑크색 비주얼은 좋은데 색깔이랑 이게 제일 바쁨 잘 되는 것 같아요. 소리 대박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묵어묵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느 정도 바쁘면 될 것 같아요.
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평가해봤는데요. 제가 바쁘면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